선남선녀 같아요. 오래 보자. 오늘은 죄다 선생님들만 오신다. 예. 내가 시계에서 가르치는 사주잉. 지금 쉬시죠. 전직. 짧게. 대답하라고. 전직이 뭐였어요? 아, 저 교사요. 뭐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냥 학습지. 학습지? 예. 아, 학습지 교사. 어떤 선생님. 여기는. 맞죠. 저도요. 여기도 저는 학습지. 현직. 현지. 예. 아, 현재도? 네. 예, 그러니까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예, 저 공부 잘했어요. 진짜로. 이제 뭐 나이도 이제 거의 60 줄이고, 그죠? 내려올 때 됐는데, 첫째, 또 아빠도, 딱 봐도 약해 보여. 예. 고비 넘겼고, 그죠? 정확히 그 병명을 좀 얘기해 봐요. 어떤 병명이 있어요? 그냥 위장이 안 좋은 게 있잖아요. 소화 안 되는 거. 병명? 근데 병명은 없어요. 병명은 없다? 그냥 위염 있잖아요, 위염. 그냥 위염이 암은 없고. 아무 없고. 네, 위염. 수술했어요? 수술은 다른 수술 했어요. 다른 수술. 다른 수술? 예. 어디? 여기, 사랑니. 에? 사랑니 수술? 사랑니가 고비를 넘겼어? 아니,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예. 그러니까, 위가 안 좋아서 많이 아팠다는 거죠. 아, 위가 안 좋아서 예. 많이 아팠다. 그래서 고비수였어요. 그러니까 위가 심하게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먹지를 못하는 거죠. 물 정도도 먹지 못할 정도. 얼마나 갔었어요, 그게? 한 2, 3년? 오래 갔구나. 어우, 엄청 힘들었겠다. 예. 살도 많이 빠졌겠어요. 심하게 아픈 거는 한 그때 1년. 50kg까지 빠졌어요. 그러니까 3년 전이죠? 예. 횟수로잉? 네. 그죠? 네. 지금은 한 지금 57. 57? 아이고, 고비 넘기셨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본인 사주팔자에 명이 길진 않아. 근데 고비를 한번 넘으면 또 명들이 또 그만큼 또 길어졌다고 봐도 돼요. 그래서 예, 명이 짧은 명은 보통 60. 요즘 시대가 옛날에는 60은 긴 거였지만 그 다음에 이제 또 찾아오는 시기가 이제 80. 여기 넘기면 또 90을 살아. 그래서 명이 짧다는 것은 고비가 자주 찾아온다. 근데 이번에 이 짧은 명을 60에 갈수 있는 명을 넘겼어. 3년 전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또 이제 곧 60이에요. 그죠? 그러면 쭉 건강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대신 살좀 찌시고 더잘 먹어야 돼요. 근력을 키워야 되는 거 살찌는 게 아니라. 그죠? 뻔한 소리예요. 척추도 약해요, 본인. 하체 척추. 예, 이쪽 중심 관리 잘. 저도 안 좋거든요. 관리 잘 하시래요, 할아버지가. 본인도 건강한 거 같지만 무릎 뛰기가 좋습니다. 무릎이요? 예, 일찌감치 무릎에다가 뭐 넣을 수 있으니까 예, 관절 관리 잘 하세요. 알았죠? 팔목, 관절, 혈압. 예, 건강부터 봐준 거예요. 예, 더, 뭐 생김새들도 참 양반같이 생기셨어. 손남, 손녀같이. 예, 동안이시고. 대신 겉은 그런데 속은 내가 보기엔 삐그덕이야, 지금. 알았죠? 그래서 건강부터 봐주는 거고. 그렇죠. 뭐, 본인들도 이렇게 사는데 그렇게 크게 문제가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건강만 한다면. 그냥 고만고만 열심히들 사셨어. 또 본인 지금도 뭐 일을 하고 계신다고 하고. 근데 이제 지금 저한테 묻고 싶은 건 내가 봤을 때는 그냥 문서다. 문서잉? 언제 팔리냐? 예? 안 팔리냐? 팔리냐? 지금 집값 많이 떨어졌을 텐데. 많이 떨어졌죠. 그죠? 떨어졌으니까 이제 가고 싶은 집도 떨어진 가격에 이제 그 옮길 수 옮긴다는 있으니까. 아유 참 현명하다 네 쌤쌤 얼마나 사고가 좋아요 그죠 내 집값 떨어진 것만 이 생각하잖아 사람이 그래서 이제 조금 같이 들은 게 지금에 갈아탄다 이렇게 어휴 좀 좋은 데로 머리가 이렇게 좋으신가 선생님 했지 그죠 원래 이분이 융통성이 없는 사주거든 네. 근데 이번에 융통성이 발휘됐다 아. 정말 왜 보통 사람들 자기 집값 떨어진 것만 생각하지 이런 생각을 좀 비껴가거든요 그죠 그래서 기회를 엿본다 예. 내가 보기에는 팔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오늘 죄다 선생님 오시고 죄다 집 팔냐 물어봐요. 그래서 점사 똑같다. 아, 그래서 팔릴 거예요. 그래서 언제 내놨어요? 내놓기는 몇 개월 됐어요. 몇 개월 됐는데 분위기가 그치? 완전 안 좋아서 지금은 계속 전화가 와요. 분위기가 이제 전화 와요. 계속 집보로도 제가 보기에는 내가 그냥 점 나온 대로 볼게요. 네. 빠르면 모레. 아 진짜 빠르죠. 네. 나도 모레라는 점사는 잘 안 나와. 네. 아니면 지금 집에 가다가 예 네. 그래요. 뭐 느낌이 그런 건 같아요. 전화 왔어요? 예 두 분씩 아니 두 번. 네. 네. 손님 집 보러 왔대? 네. 아, 집 보여줘야 돼요, 그럼? 예. 빨리 가요, 그냥. 아. 놓치면 어떡하려고 그래. 아니, 근데 거기 가지 뭐하러 왔대? 약속을 잡아놨어요. 아, 괜찮아요. 아, 약속 잡아놨어요. 몇 시에 만나기로 했어요? 3시에서 4시 사이. 3시에서 4시. 네. 그럼 그 점수가 맞겠다. 네. 참 웃기죠. 네. 아. 네. 그러면 내가 빠르면 모레라고 했잖아. 네. 아. 그러면 오늘 가게약금 걸면 아. 모레 가서 계약할 수도 있잖아. 네, 그렇죠. 아. 어거지 쓰는 거예요, 지금. 내 점이 맞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기회 내가 가면 내가 보면 네. 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옳은 길인가 알고 싶은 거죠? 뭐가 옳은 길이야? 옮기는 게. 아, 맞아요. 이사 가는 게요? 어, 해도 돼. 하고 나야 또 몸도 더 좋아진다. 네, 맞아요. 아, 알았죠? 안 그래도 지금 몸이, 그것 때문에 몸이 안 좋아요. 그래서, 신경 쓰니까. 아, 맞아. 아니, 뭐 그것도 있고, 네. 그 터가 네. 내가 보기엔 솔직히 되게 좋아 보지 않아. 네, 안 좋아요. 네, 거기 들어가서도 좋은 일은 없었다. 네. 솔직히 얘기해서. 네, 항상 마음이 무겁고 터닥터했다. 네. 터가 안 좋나 이런 생각도 하지만 좋은 터 들어가는데 터닥하면 터가 기운이 안 좋아지는데 네. 왜 대감이 노하거든. 근데 음한 터에 들어가서 당연히 터탓을 했겠지. 아. 또 거기 들어가서 또 아팠고. 네, 아팠고. 그죠? 근데 거기 들어가서 꼭 아팠다기보다도 그렇지만 모든 게 다 나한테 정해져 있는 스토리일 거예요. 명이 짧거든. 하지만 터도 음해. 아. 그래서 좀 양한 대로 가세요. 아. 어? 어디 이사 갈지 뭐 정했어요? 예. 받은 집 있어요? 바로 그 단지인데 예, 그거는 좀... 해가 잘 들어오고. 아, 됐다 그럼. 그거 물어보려고 했죠. 왜냐면 지금은 겨우겨우 구해서 저층으로 왔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었으니까 우리는 최상층만 살았던 사람인데 저층 사니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층으로 이제 이사 가려고. 그래서 네. 그냥 얘기해 줄게. 그냥 좀 네. 고층으로 갔으면 좋겠고 네. 해가 좀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네. 얘기해 주셔서 물어본 건데 네. 또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네. 내가 보기에는 고비도 넘기셨고 네. 또 올해는 내가 보기에는 좀 그래도 마음이 편하게 사시는 터로도 옮기시고 지금 터는 뜨세요. 마음에 들거든요. 음해. 근데. 안 돼. 그 터 자체가 젖었다. 아. 땅에서 물기운이 너무 올라온다. 아. 네. 그러니까 되는 일 없다. 거기 네. 머리 아파요. 머리 아파요. 예, 거기 사는 사람 본인만 머리 아픈 게 아니라 쭉 머리 아플 거야. 그러니까 그냥 보인대더라도 일단 가세요. 전보로 왔으니까 얘기해 줄게. 하지만 오늘 집에 가다 계약서 쓸 수 있어요. 제 점사가 100은 아니겠지만 이번은 80은 맞는 것 같다. 오늘 내일 뭐 내일 될 거예요. 모레 될 거예요. 한 달 뒤 되기도 하거든. 근데 내가 보기에는 아까 그랬잖아. 가다가도 할 수 있다. 전화 왔다면서요. 약속 지키시고 빨리 가세요. 알았죠? 더 물어보신 거 있으세요? 어머님이 시어머님이 저희 친정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시어머님이 최근에 좀 아프셨어요. 그래서 이제 시어머니 모시고 살아요? 네? 아니요. 안 모시고 살아? 네, 안 모시고 사는. 어디 사시는? 누나 옆에 살아요. 고덕동. 서울에서 사세요. 계속 거기서 사시던 분. 그래서 건강하시던 분이 갑자기 이제 아프시다 그러고 식사를 못 하시니까 어떻게 되세요? 어머니 연세 어떻게 되세요? 88이요. 36년생. 생일이 언제예요? 10월 2일 음력. 지금 고비를 넘겼어요. 아니요. 아니요. 내년에 또 고비야. 아. 그러니까는 후년에 상이야. 내 후년에. 그러니까 후년에 아빠가 상복을 입어요. 알았죠? 그러면은 지금 관리 잘하셔야 돼. 내년에 90세이시잖아요. 아흔이시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상이에요 그럼? 내후년에 상이니까 그게 빠르면 내년도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차피 상복은 입어 3년 안에 상이 있다는 소리야. 3년 안에 상은 말 그대로 올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머님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아버님도 연세가 동갑이신데 그래서 피할 길은 없어요? 내가 봤을 때는 굳이 뭐 더위네 더 오래 사시라고 뭐 대수대명 치고 뭐 이러면서 구타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본다. 네. 예. 오래 사셔도 건강하게 오래 사시면 그분도 좋은데 그게 아니면 그죠? 뭐 진짜 뭐 60, 70 노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요즘 60, 70은 노인도 아니에요. 보인 애도 되게 젊어요 보면.
그죠? 누가 60으로 봐. 근데 어쨌든 3년 안에 상은 빚이니까 그것이 내가 후년상으로 비춰요. 그러니까는 고비를 넘기는 게 아니라 이제 좀 잘 챙겨 드시게 하세요. 그래야 3년을 꽉 찬다. 아버님보다 먼저 돌아가시는 거예요? 네. 아버님이 더 골골하신 체질이셔서 걱정했는데 어머님이 이번에 괜찮다가 갑자기 고혈압약을 드셔가지고 갑자기 그렇게 됐어요. 그냥 끝까지 잘해주시고 자주 보시고 내가 보기에 상은 비치니까 아빠 상복 입어. 그러니까 하시고 어머니 돌아가시면 아버지 바로 따라 돌아가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빠하고 엄마가 이제 돌아가시면 한 2년 정도 후 또 아버지 상도 비쳐요. 그러니까 연착상일 수도 있는 거니까 뭐 이제 많이 사셨잖아요. 그죠? 왜 형 분위기 안 좋아. 효자다 효자. 그래서 인상도 좋은데 마음도 참 여리다. 네? 그래서 잘하면 돌아갈 때까지 좀 잘 해드리시면 되고 지금 그래도 식사 잘 하시죠? 응? 어느 정도는 그러면 좀 좋은 거 좀 챙겨드리고 뭐 무당말이 뭐 백이 아니라고 이번에 내가 위안하지 않을게. 하지만 상은 선명하게 비춰. 그러면은 조금 노력하면은 좀 더 살 수도 있어요. 좋은 거 드시고 대신 그게 또 기억이 있고 나한테 또 위안이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 좀 잘 하세요. 알았죠? 그리고 집은 제가 봐도 아까 또 하루를 그래 오늘 나갈 수 있다. 아까 3시 약속? 약속 하나 더 있지 않아요? 네, 두 개. 그죠? 네, 둘 중에 맞아요. 하나는 가갔다. 맞아요. 저기 올해 재물은 어떻게 그것도 아, 또 엄마 상 때문에 울다가 또 재물 얻는 애가 되게 코미디카다. 아니 그게 알았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어머니 뭐 호상이신데 지금 살아계시고 재물은 본인 애들이 크게 꽂는 건 없어. 근데 크게 무너질 것도 없다. 항상 티끌 모아 태산이 왔어. 근데 말은 티끌이지 괜찮게 벌었어. 그래서 잘 모았고 흩어지지 않았다. 알았죠? 그래서 본인은 재물운이 아니라 건강운을 물어봐야지. 아까 얘기는 해줬지만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80에 또 놀랄 일이 없으려면 지금 잘하면 80에 놀랄 일도 없는 거야. 아셨죠? 관리 잘해야 된다. 네. 알았죠? 거기까지 볼게요. 크게 바뀌면 빨리 계약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 복 받으세요. 네.